Welcome to our farm. 속을 잡으려면은 여기 터에 갯벌이 덮여 있으니까 삭갱이로 훌라우퍼 넓이만큼 둥글게 흙을 한 5cm 정도 걷어내야 됩니다. 이 지급한 삭갱이로 가지고 일단 둥글게 한 5cm 정도 갯벌을 걷어내서 동그란 그 속 잡을 틀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그걸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삽을 잡을 때는 또 삽을 항상 두 손으로, 한 손은 이 삽 머리 쪽을 가까이 한 손 잡고 짧게 잡고 해야지 삽에 힘이, 팔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삽을 직각으로 세우지 말고 또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긁지 말고 15도 정도로만 세워가지고 한 삽을 떠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땅을 파서 구덩이 만드는 걸 직접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물이 고인 곳이 있고 물이 없이 우뚝 솟은 곳이 있어요. 항상 솟은 곳을 한 곳을 정해가지고 양손으로 삽을 짧게 잡고 팔에 힘을 주고 딱 삽으로 15도 세운 상태에서 한 삽만 떠내어 보세요. 떠내 한 삽만. 한 삽만 떠내면 이렇게 둥글게 똑구멍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떠낸 원 한 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계속 떠낸 흙으로 뒤에다가 바로 뚝을 만들고 또 이렇게 툭툭 떠서 뚝을 둥글게 훌라후프 모양처럼 훌라후프 넓이만큼 이렇게 쳐나가면 됩니다. 일반인은 이렇게 뚝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속을 잡을 틀을 다 만들었으면은 여기에 이제 고인 물에, 자, 그러면 이제 된장을 풀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된장을 여기에 3분의 1만 들어서 3분의 1만 들어서 이 고인 물에다가 잘 바가지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된장 푼 물을 이렇게 똑구멍이 연탄구멍처럼 나 있는 위에다가 냄새를 충분히 맡게끔 여러 번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자, 이제 된장물을 충분히 냄새를 맡게끔 뿌려줬으면은 이 구덩이 속에 고인 물은 밖으로 퍼내버립니다. 이렇게 퍼내면은 또 생기는 물들이 이쪽으로 낮은 쪽으로 고이기면은 바가지로 자주 이렇게 퍼내줘야 돼요. 자, 붓을 잡을 때는 항상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붓을 걸치듯이만 잡아요. 그냥 힘 주면 떨어져 버리듯이 이렇게 잡아야 되지. 보통 일반인 보고 붙잡으라 하면 이렇게 꾹 잡고 있거나 손가락 두 개로 가지고 힘을 꾹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속이 이렇게 속이 붓을 밀어내려고 다리를 올리고 위로 올라오는 건데 힘을 주고 꾹 눌러버리면은 속이 올라오지 못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힘은 최대한 빼고 속이 붓을 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속이 붓이 속을 유인하는 거지. 힘을 주고 꾹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속붓을 자기 앞에 있는 구멍, 속구멍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넣어요. 자, 이 정도 바닥에 닿으면은 닿는 부분을 붓으로 툭 한번 쳐주고 또 뗐다가 쳐주고 속다리가 쑥 집게가 두 개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때도 머리 위에서 붓을 떼지 말고 항상 머리 위에서 붓으로 속이 미는 힘하고 같은 힘으로 이렇게 공격을 같이 해줘요. 서로 속다리 잡을 때도 항상 속이 보면은 머리 쪽을, 머리가 있는 쪽을 구별해야 돼요. 요쪽이 배고 여기가 머리니까 머리 쪽을 붓을 이렇게 혼자서 속다리를 잡.
이게 지금 뻥설기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 뚫어뻥처럼 확 잡아다니면 자 나왔죠. 자, 이게 바로 쏙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생긴 거는 징그럽게 생겼지만 이게 또 튀겨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기간에는 여기 고남 가경주 이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매기도 하나 얻어먹어 보겠다고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 베테랑이십니다. 저분들이 이분한테 잡는 법을 배우려고 이곳에 온다고 하는데요. 자, 저렇게 집어넣고 잡아다니면 네, 또 나왔죠? 역시 손돌림이 다릅니다. 자, 우리 여기 안면도 펜션 비포선셋. 자, 저희가 비포선셋입니다. 자, 바로 앞에서 자, 우리 봄맞이 뻥설계 쏙잡이 한번 놀러 오십시오. 자, 여기는 안면도 펜션 비포선셋이었습니다. 네. 자, 자, 우리 오늘 이제 남해안에 여름휴가 와갖고 드디어 삶의 체험 현장에서 쏙잡기를 하고 있는 우리 조 장래 서방님의 자 성과 네 예 드디어 네 아 성공했습니다. 역시 쏙을 쏙 잡았습니다. 예, 우리 서방님 여기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저쪽에 한번 찍어봐. 싹 찍어봐. 저쪽에 한번 있어봐. 자, 우리 두자분 조금 아까 성공했는데 제가 카메라를 늦게 켜는 바람에 아 또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손이 많이 던지게 그리고 저쪽에 한번 그 잡는 사람들 이쪽 뒤하고 다 해주고봐. 멀리 갈 거 없고. 네, 휴가철을 맞이해서 참 체험 현장으로 쏙 잡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양 앞뒤로 남해안의 풍경이 참 좋습니다. 바다와 산도 보이고 잡았는 것도 보이죠? 아까 다 했어요. 잡으러 오게 사람들. 네. 네. 아이고. 이제 조금만 더 잡으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맛있는 점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발하셔서 우리 자, 사랑하는 신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주버님 자. 애들 다 들어갔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버님. 우리 자. 쭈글망탱이 뭐. 아이고, 쭈글망탱이라도 원체 미남이라서 뭐, 우리 아주버님. 참 미남이십니다. 아이다. 이 사진 잘 찍어서 공개고문을 하라네. 살살살살살살. 봐봐. 여기 어서 나와야. 여기 구멍구멍에 구멍구멍마다 속이 다 있는데 요것들이 쏙쏙 나야 되는데 쏙쏙 들어가네. 아이 속을 애간장을 태워다 나오는데 된장을 더 뿌려야 되는데 해 들어오면 동영상 좀 찍어야 돼. 그런 데 찍어봐야 뭐 주름살밖에 안 찍히고. 주름살이 해서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이 추억이잖아. 나들이 왜 안 나오나. 나왔어? 꼭꼭 잡았나? 몇 마리 잡았지여서? 꼭꼭 숨어. 아니야 몇 마리 못 잡아. 꼭꼭 숨어갖고 나오질 않네. 요것들이 나오는 것도 푹푹 나있어. 나가야 뭔가 싶어가지고 분명히 뜯어보니까 혹시만은 쪽들이 없는가 보다.